안녕, 랄랄라 라라 언니예요. 우리 많은 친구들이 또 오늘도 질문을 많이 던져주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라라 언니가 또 여러가지 질문 한 몇 개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 좀 해줄게요. 엄마 배에 왜 수술 자국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가끔 보면은 엄마들 중에 우리 배꼽 아래쪽에 아니면 요 오른쪽에 왼쪽에 이런데 수술한 자국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엄마한테 엄마 여기 왜 수술 자국 있어? 아팠어? 라고 물어보면 엄마들이 아마 아니 너 나타가 이렇게 했어. 너 낫느라고 이랬어.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무슨 자국이냐면요. 우리는 크게 아기 낳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한 애기 나오는 길이 있었잖아요. 그 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애기가 이렇게 힘들게 나오는 그 과정을 자연분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애기가 질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지만은 어쩔 때는 애기가 이렇게 우리 자궁이 지금 배꼽 아래쪽에 있거든요. 배가 이만큼 불러있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조금 나오기 쉽게 수월하게 하려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쫙 수술을 해가지고 애기를 딱 꺼내서 다시 여기를 바느질처럼 봉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제왕절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자연스럽게 애기 나오는 길로 낳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수술 자국이 있으신 엄마들은 제왕절개라는 수술하는 방법으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이렇게 낳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엄마가 조금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엄마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배 안에 있는 아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엄마가 저는 그냥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절개로 애기 낳고 싶어요 라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양한 그냥 이유로 그렇게 수술하는 방법을 하는 거니까 애기 낳는 방법이 그냥 단 두 가지 중에 아까 수술 자국 있는 거 그거는 애기 낳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제왕절개라는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엄마 뱃속에서 사는 애기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대답을 해줬어요. 나중에 또 다른 주제로 라라 언니 찾아올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